인플레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모양입니다. 지금 미증시 뭐 혼조세로 빠졌는데 뭐그 상황들 찍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포착이 되고 우리 증시 또한 그러다 보니 좀 관망세가 좀 펼쳐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두분 전문가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은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전문가 혹시 뭐 리뷰할 게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그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빠르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말쯤에, 6월 초쯤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전장 업체 중에 하나고 MLCC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나머지 삼성전자라든지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요 근래에 한번 그 미주에서 카메라, 전기차 업체의 카메라 수주설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5천, 테슬라죠. 네, 테슬라, 네네. 예. 네, 테슬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에 들어갈 카메라 모듈에 대한 5천억 원 정도의 수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전 18만 8,500원으로 이번에 마감이 됐는데요. 한 2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대한유화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한유화는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쪽 업체였는데요. 이번에 관심을 받게 된 종목은 또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분리막,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석유화학 공업단지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었기 때문에 원자재 수주에 따라서도 상관없이 안정적인 공급을 보이던 회사인데요.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분리막 원료 사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SKIET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가 대한유화인데요. SKIET가 다시 SK 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증설이 대한유화에게도 수혜로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리막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대한유화가 영업이익에서 참여하는 비중도 21%에서 22년이 되면 28%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대한유화가 석유화학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수혜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대한유화의 실적이 증가함으로써 대한유화의 성격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 특히 글로벌 1위 분리막용 PE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과 이쪽을 고려하고 순수 화학 기업으로서도 고려한다면 대한유화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해 나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투자 방향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매매 자리를 좀 들어볼까요? 요거 25만 9,500원에 오늘 마감이 됐네요. 26만 원 언더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은 투자가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33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5거래일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대한유화 주목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하보문장은 혹시 뭐 리뷰할 종목 있다면 해주시고, 아니면 바로 또 다음 주에 시초에 좀 공략할 만한 종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서울 옥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6월 18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고가 대비해서 한 22, 23%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오늘이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좀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서울 옥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중요한 전고점 라인들을 두번 정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평선 정배열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술품에 대한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고요. 또 하반기 이런 경매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시장들이 많이 열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서울 옥션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미술품에 대한 가격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 옥션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전도유망하고 앞으로 이런 미술품을 관련으로 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지속적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수익이 좀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 보유자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19,25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다시 여기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판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태경 케미컬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도 간판주 자체를 이제 그 폭염 관련된 종목군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로 일단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염이 많이 나타나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일단 코로나19로 지금 뭐 배송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지 신상식품에 대한 배송에 따라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아이스도 그냥 아무 회사나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원료 같은 경우도 공급되는 그런 기업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인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조선 쪽으로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액체 탄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조선업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업도 지속적으로 화랑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IMO에서도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백신에 대한 이런 콜드체인 관련된 부분들이나 다양한 부분으로도 좀 사업 범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떠한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더라도 사실 주가의 탄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다음 주 폭염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상승 탄력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매수가는 19,600원부터 22,000원 사이로 밴드에 있는데 지금 밴드 하단 부분에서 최대한 좀 잡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28,000원 그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 18,500원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게 이게 장대양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이 깨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라인 부분은 반드시 좀 지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 호재도 있으려니와 또 다양한 상승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태경 케미칼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분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시초가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